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섰더니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 이거 보면은
못합니다. 들여서 흐뭇하고 받아서 차고. 그런데 일단 이 선물이 행운권 추첨, 행운권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꺼내세요. 꼭 주머니 꼭꼭 집어넣다가 못 받는 그런 꼭 순산 때마다 못 받았지. 두 분씩 나와요. 네, 잘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제가 문제를 하나 드려서 마치시는 걸로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 예능계 가족분들은 좀 참고 오늘 우리 예능계 분들 처음으로 여러분 들어오신 분 그분 중에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주면 좋아요. 선보님들이 모시고 온 분 뒤에다 대고 근데 티 안 내게 가르쳐주세요. 어차피 짜고 치는 거니까. 번호는 수박 한 통에 500원이면 두 통에는 손을 끼고 네, 안경 끼신 분이 네. 오, 계산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수박 한 통에 5,000원인데 두 통에는 1,000원? 만 원! 누가 만 원을 하나? 틀렸어요. 한 통에 만 원이면 두 통에는? 자, 우리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초대 손님 VIP께서 맞히시라고. 2만 원. 네. 갑자기 김준호님 손 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말씀. 2만 원. 한 통에 5,000원인데 돈이 2만 원. 만 원. 외국에서 오셨어요? 거기는 바가지를 씌웠어요. 정답은 한 통에 5,000원이고 두 통에는 개버리. 깨버리. 두 통에 깨버리. 깨버리. 두 통. 두 통에 깨버리. 깨버리. 이걸 눈치를 못 채셨어. 아, 어머니는 계산하고 있어. 만 원. 고개 틀리네. 계산하면 틀려. 일단. 자.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김밥이 딱 오! 아버님! 네! 뭐라?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천국! 김밥 천국! 어디로 갈까? 정답입니다! 김밥 천국! 이야! 세상에 우리 아버님이 서울 제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르신이 또 가고 있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다 이거 받으시면 이번 주 주일날 또 뵈야 되는 겁니다. 참 뒤에서 가르쳐 주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요쪽 귀에다 대고 천국 그러니까 어? 요쪽 귀에 천국! 하여튼 예. 아, 예. 자 그러면 행운권 추첨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행운권 추첨함을 많으십니다. 들리지도 않아 지금 느끼고 있어서 수고가 많으시다고 야 이용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아 몇 살인가 아들이 김밥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네 동갑인가? 오 왔다 자 녹번노에서 오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녹번노? 녹번네 녹번노에 계시죠. 조충일 선생님? 네. 수박 한 통이 5,000원인데 2만원이라도 있죠? 하지만 행운에 뽑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누구시죠? 아.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주인날 만나기로 약속. 찜! 아셨죠? 내가 안내해드릴게. 주인날마다. 자! 어부들이 싫어하는 가수가 있어. 어부들이 싫어하는 가수. 어부들이 싫어하는 가수? 농부가 아니라 어부. 고기 잡는 배 타는 분을 어부라고 그래.
그 어부들이 싫어하는 가수가 있어요. 어부들이 싫어하는 가수? 네. 내가 가까이 갔는데 머리가 하얘지지. 아, 애가 경기를 하네. 어부요? 신병 조심해. 어부가 싫어하는 가수? 네, 말씀하세요. 배철수 정답입니다. 배철수. 이야. 배철수래. 배가 있어야 고기를 잡는데 배가 철수했어. 맞아요. 네. 선물 한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거기까지 가려면 제가 이 몸이 무겁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안 나오시네. 배철수.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택배만큼은 잘 안 가겠습니다. 자, 저기 어디서 앉아 계시는 분이 당회장님. 불러가는 거. 저 머리 하얀 분. 네. 집에서 오셨던 분. 집에서 오셨던 분. 예. 창고에서 오실 분. 아니. 만화영화 둘리가 다니던 고등학교. 둘리가 다니던 고등학교. 네. 조금 전에 선물 받으신 어르신. 내가 어제 부부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딸이 부부 아니에요, 부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관계예요? 좋아, 따져보자. 친할머니, 이모 할머니, 두 이모 할아버지, 집안 아니야, 한 집안. 따로 살아? 사이가 안 좋아? 안 돼, 다른 가족한테 드려요. 둘리가 다니던 고등학교, 정답은 정답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분 드려. 자, 뒤쪽에, 이번에 뒤쪽으로 갑니다. 크게 일어나서 크게 외쳐주세요. 요리보고 땡! 틀렸습니다. 조리보고. 뭐라고? 조리보고. 조리보고. 머리 기가 막히네. 지금 정답을 뭐라고? 요리보고 틀렸으면 조리보고가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나오세요. 직접 나오세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선물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거. 자, 하나, 둘. 그렇지. 고마워. 제일 싼 거야. 행복 추천. 자, 이번에 번호 뽑히는 분. 번호 뽑히는 분은 포장한 선물을 드리고, 앞에, 뒤에, 좌우에 앉아 계신 분은 이미숙 씨 CD. 요거 선물로 드립니다. 한 분 때문에 네 분이 더불어 가는 거야. 영국 여왕님의 집이. 아, 이거 동작구 사당동에서 오셨어요. 동작구 사당동. 멀리 오셨네. 나 이거 나 무수? 나무수. 나무수? 무수. 부 같대요. 부 부. 부죠? 예, 나무수. 예. 예. 나무수.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 부수님. 야, 멀리서 오셨어, 사람도. 초청한 사람이 김선희. 이게 얼굴이. 어서 오세요. 어쩜 이렇게 뽀글이 파마도 이쁘겠어. 일로 오세요. 아이고, 뽀글이 파마 참. 아유, 우리 엄마도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뽀글이 파마만 한 40년 하셨어. 혼자 오셨어요? 혼자 모시고 이제 초대하는 분들 계시고 사람동 어 어디? 저 사람동 사람동이라는 건데 네 번 얘기했거든요. 나 또 멀리 왔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지 멀리 안 가요. 이따 가실 때 차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네. 큰 버스 하나 나한테 드릴게요. 야, 행운권 행운 추천. 네. 자, 가만있어 봐. CD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앞에 뒤에 옆에 네 개를 CD를 드리겠습니다. 그 초대하신 분, 방금 어머니 초대하신 분 빨리 나오세요. 나오셔서 CD 네 개를 가져가세요. 난 약속은 꼭 지켜. 요번에는 당첨 이리 오세요. CD 네 개를 요번에는 당첨되면 이분 누군지 모르죠?
CD다 버리고. 이거 대박이야. 엄청난 대박이다. 네. 필요하세요? 걱정 마세요. 이주는 당첨 안 될 테니까. 돼야 돼요? 네. 자! 이 복동 선생님, 구기동 상신빌라 가동 301호. 오! 정답! 아이고! 세상에. 얼굴을 테디가 있으면 마치 비룡이 이렇게 이용식 가수하고, 이용식하고, 참 와서 쳐보니까 너무 좋아. 무슨 중계 방송 그러시오, 그냥? 숨을 쉬면서 말씀 그러시오, 이제? 아이고, 괜찮아요? 숨 차는 거? 안 차요. 안 차. 즐거워서. 즐거울 땐 안 차. 선물하고 그 줄에, 어느 줄이에요? 우리. 몇 분이야? 줄에 몇 분이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다섯 명? 그 가족들? 어, 그거 내가 갖다 드릴게. 선물 우선 하나. 선물 이거 우선 하나. 야, 구기동에서 오셨죠? 네. 나 거기만 가면 구기차 생각이 나. 어쩌면 구기터 놀 거 안에서. 맛있죠? 아, 네? 맛있어. 맛있다고? 우리 소비할래요? 장서팔 고춘자. 그래도 어머니는 오늘 실물로 보니까 참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실물로 정말 고마워요. 수산시장 가니까 날 딱 보더니 어머 생물로 보니까 괜찮은데? 날 생물로 보니까 괜찮아. 자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네, 네 개. 자 이번에 행운 추첨 한 번 더 합시다. 서울시 종로구 평창 여기서 왔네. 유봉열님. 유봉열. 오 어머니. 아하 당첨됐어요. 선물 하나 드릴게. 아이고 자 가서 이 어머니가 봉열님은 복을 10개 받았다는 얘기거든. 크고 제일 큰 걸로. 요 상품이 뭐냐면 속빈 강정이야. 어머니 악수는 얼마나 멋지. 그래 감사해요. 네. 이제 매주 내가 모실 거야. 네. 오 그래? 오 금방 오셨대. 오 그래. 북한에서 지금 금방 탈북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세 분 오셨대. 맞죠? 맞죠? 그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 왜냐면 바로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주님을 쫓아서 오신 그분들에게 응원을 받죠. 맞죠? 다섯 분이에요? 여러분 요 세 개하고 시비 요거하고 저를 눈에 드니까 가져가세요. 대표 한 분 나오세요. 대표. 네. 우리 탈북 가족. 저도 황해도 은유리에서 왔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대표 한 분 빨리 나오셔서 선물 가져가세요. 내가 미리 알아서 선물을 준비하는 건데. 누군가 했더니 바로 어머. 근데 이분은 왜 오늘. 그렇죠. 반가워요. 네. 나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 양흥도에서. 양흥도. 거긴 양흥도가 어디냐면 강이 강수 왔다고?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양흥도 흥룡강은 흥룡이 거기가 흥룡강 백두산 있는 데가 양강도. 이야 잘 왔어요. 선물 이거 드려야 돼요. 이건 특별히 아니 전 인원수들인데 다 옳지 그 이야 참 이거 좀 배달 초복까지 드려요. 시기를 좀더 내가 드릴게. 네. 그래요. 아, 반가워요. 두 분이 어떻게 사이즈가 똑같으냐. 자, 이렇게 해서 꾸준히 잠깐 웃어봤습니다. 아까 이용 가수 이용 집사도 요즘 자기가 전성기라고 기도 참 많이 하고
오시길래요, 좀 자연스럽게. 내일 아침은 또 아침마당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나는 몸신이다. 하여튼 요즘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어요. 바로 아까 이용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기도, 간절히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이크를 오늘 우리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